네, 집터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한국경제신문의 유호상 기자 모셨습니다. 유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짧게 자기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아, 예, 저는 한국경제신문 건설부동산부에서 지금 취재하고 있는 유호상이라고 하고요. 국토교통부하고 시장을 전담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재개발이나 재건축, 리모델링 같은 정비사업 주로 취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정치부하고 사회부 거쳤고요. 지금 부동산부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유 기자 단독 많이 하고 또 특종 기자도 유명해서 저희가 모셨는데, 유 기자가 쓴 기사 중에 최근에 이런 기사가 있었어요. 우리도 입주권 달라. 복병에 발목 잡힌 음마 아파트. 기사를 읽어봤더니 댓글도 이게 꽤 많이 달린 기사였어요. 음마를 비롯해서 강남 재건축 단지들이 상가 소유주들과 갈등을 빚으면서 재건축 사업에 제동이 걸리고 있다고 하던데, 어찌된 일인지 좀 자세히 알려주세요. 음마가 이제 저기 강남권 재건축 단지 중에 이제 대장이라고 불릴 만큼 되게 오래됐는데요. 이제 거의 한 40년 가까이 재건축을 하겠다고 한 지가 좀 됐는데, 이제 조합을 설립하는 단계거든요. 근데 이제 조합을 설립을 하려면은 전체 주민들 중에 75%가 동의를 해야 되고, 또그 안에서 각 동마다 50% 이상이 찬성을 해야 이제 조합을 설립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중에서도 이제 상가가 이제 큰 규모로 있는데, 그 상가도 아파트 한 동으로 쳐가지고 그 상가 주민들의 50% 이상이 동의를 해야지 이제 조합을 설립하고 본격적으로 재건축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 50%를 상가 소유주들의 동의를 받고 있는데, 그게 잘안 되고 있는 거죠. 뭐 상가 소유주들 중에서는 아파트를 받고 싶어 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은 아파트는 필요 없고 좋은 상가를 받고 싶어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또 아니면 아예 나는 재건축이 필요 없으니까 하던 자리에서 계속 장사를 장사를 하고 싶어 하는 예. 네. 그런 사람들도 이해관계가 있어서, 지금 다 엇갈리는. 유 기자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렇게 잡음이 굉장히 많이 생기고, 주민들은 그럴 바에는 아예 상가를 재건축해서 빼버리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나 봐요. 이게 이제 상가에서 상가를 갖고 있는 지금 사람들이 아파트를 받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사실. 근데 이제 아파트를 받으려면은 아파트 주민들의 또 동의가 필요해서, 이거를 어떻게 상가 주민들이 아파트를 받을 수 있게 할까 조건을 설정하는 과정인데, 그게 복잡해지다 보니까 갈등이 생기는 거고, 또 아파트를 갖고 있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아니 왜 상가 주민들은 상가를 받으면 되지 왜 아파트를 받으려고 하나, 그런 불만들이 쌓이니까 아예 상가를 재건축해서 빼버리자, 이렇게 극단적으로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아니면 또 반대로 상가를 갖고 있는 주민들 사이에서는 아파트를 못 받으면은 우리가 재건축을 왜 도와줘야 되나? 차라리 우리 재건축을 하지 말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기는 해요. 그런 극단적인 의견들이 조금 대립을 하다 보니까 40년 가까이 재건축이 안 되고 있는 거죠. 보니까 음마뿐만이 아니라 뭐 도곡동, 개포, 오송 5차라던가 서초, 진흥, 신반포 2차, 12차 등 이렇게 갈등을 빚는 재건축 단지들이 꽤 많은가 봐요. 강남권에 이제 워낙 재건축 단지들이 많으니까, 뭐 송파나 강남, 서초들을 다녀보면은 재건축 단지마다 상가가 있으면 무조건 말이 갈등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뭐 미용실에 들어가 보면은 나는 재건축 필요 없는데 왜 재건축을 하려고 그래서 나를 쫓겨나게 만드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데는 상가들끼리 이렇게 연합을 해가지고 우리도 재건축을 도와주고 있으니까 우리한테도 뭔가 보상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근거가 없는 얘기는 또 아니에요, 이게. 그쵸. 재건축을 하면은 어쨌든 상가 주민들은 나가야 되니까. 아파트를 재건축하면은 잠깐 이렇게 좀 다른 데서 살아도 출퇴근 시간이 좀더 멀어지거나, 뭐 극단적으로 얘기하면은 자녀가 전학을 가야 되거나 그런 불편함이 있는데, 상가를 재건축하게 되면은 상가에서 장사를 하던 사람들이 이제 생계를 잃어버리니까, 갑자기 뭐 다른 데 가서 마트 열라고 하면 못 열거든요, 이게. 또 3년 뒤엔 다시 돌아와야 된다 그러면은 이게 힘드니까, 상가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어떤 식으로든 보상을 원하시는 게 당연한 뭐 얘기기도 하죠. 이게 그렇다 보니까 또 상가를 쪼개기를 하는 꼼수가 발생하고 있다고 하는데, 들리는 얘기로는 부산 해운대의 한 아파트 상가는 무려 123개로 쪼개서 매도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런 꼼수, 상가 쪼개기 꼼수가 많이 발생을 하는 건가요? 근처에 있는 어느 공인 중개사 사무소를 가든지 한번 여쭤보면은 그런 매물들이 하나씩은 있어요. 조그마한 상가인데도 아직 두명 들어가 있는데 한명 정도 더 들어갈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소개를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왜 그러냐면, 이게 강남권 같은 경우에는 특히 분양을 받고 싶어도 자기가 뭐 돈이 10억, 100억 있어도 사실 분양에 당첨이 돼야 살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분양을 받고 싶은데 내가 경쟁률이 뭐 300대 1, 400대 1 요즘엔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런 경쟁을 뚫을 자신은 없고, 분양은 받고 싶은데 돈은 많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쉽게 분양을 받을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상가를 사면은 아파트를 나중에 분양 받을 수도 있다. 이렇게 되니까 이제 투자 가치가 올라가는 거죠. 이제 가격도 올라가고 상가를 사고 싶어 하는 사람들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쪼개서라도 사고 싶어 하는 사람들도 그만큼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드는 생각이 상가를 이렇게 쪼개면 재건축 과정에서 문제점이 생길 수도 있을까요? 뭐 상가 조합원들도 조건만 맞으면 아파트 분양권이 생기는 그런 건가요? 아파트 주민들과 상가가 잘 합의를 해서 이제 어느 조합원까지, 상가 조합원까지는 우리가 아파트를 분양해주자 이렇게 합의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 조건들을 설정을 하다 보면은 이게 상가 주민들도 분양을 받더라도 이제 조합원 분양가가 아니고 일반 분양가를 기준으로 받는 경우가 있어서 이제 사업성이 막 크게 떨어지진 않지만 어쨌든 일반 분양 물량이 줄어들다 보니까 이게 재건축 사업에서는 아파트 주민들이 우리가 나중에 재건축으로 돈을 좀 수익성이 나야 새 아파트도 받고 자산 가치도 올라가는데 그게 어려울 수 있다라는 인식이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갖고 이제 갈등을 하는 경우가 많고 상가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런 조건들이 합의가 안 되면 우리도 어쨌든 같은 지역 안에 있는 조합원들인데 우리는 그러면 재건축에 동의할 수 없다.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으니까 이제, 네. 뭐 소송도 하고 뭐 그 많이 고소도 하고 그런다면서요. 소송전을 하고 있는 데가 지금 강남권에서만 대여섯 군데가 소송전을 하고 있고 일단 상가를 빼고 싶어도 소송을 해야 되고 상가와 같이 가도 소송이 결국은 네, 이뤄지고 결국에는 결국엔 소송을 하는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재개발 지역에서는 상가 쪼개기가 금지가 돼 있어요. 하지만 재건축의 경우에는 조합이 설립되기 전까지는 막을 방법이 없다고 하던데 이게 정말 그런 건가요? 원래는 이제 국토부에서 재건축을 하게 되면은 대표적으로 이제 원래 갔던 상가 주인만한테 이제 쪼개기를 했던 이제 나중에 들어온 조합원들은 이제 분양권이 없다 이런 식으로 이제 유권 해석을 했는데 법원에서 그건 아니다. 그래서 제동이 한번 걸렸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후로 쪼개기가 좀 더 성행을 했는데 최근에 이제 뭐 강남구청에서 쪼개기를 이제 막고 국토부에다가도 이제 이런 쪼개기 문제가 심각하니까 좀 대책 마련을 해달라 해서 쪼개기를 막을 수 있는 방안을 지금 정부에서 찾고 있는 중이고 곧 관련 법안을 발의를 한다고는 했습니다. 소송을 한번 하면은 기본이 이제 2년부터 시작을 그러니까요. 하거든요. 음마아파트도 조합이 아직 설립이 되기도 전이지만 그 전에부터 상가로 갈등이 많았었거든요. 이제 지금 하고 있는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 이전에도 상가 주민들과 대화를 하면서 상가를 어디에다 지을 거냐, 상가를 어느 만큼 지을 거냐, 또 상가 주민들한테 아파트는 분양을 할 거냐 이런 문제들을 두고 계속 싸워왔거든요. 사실 그런 일들이 재건축 과정에서도 계속되고 또 반포 같은 경우에는 준공 전인데 아직까지도 소송전을 하는 사례들이 있거든요. 아이고, 네 그런 걸 보면 어려운 일이죠. 이렇게 사실 상가가 재건축을 결정한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또 상가가 요즘 중요한데 이렇게 잡음도 많고 고달프니 아예 상가를 빼버리고 재건축을 하기도 하나요? 네. 그거 이제 아파트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 재척 소송이라고 하거든요. 이제 아파트 단지가 이제 한 주소로 묶여 있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이제 아파트와 단지가 한 주소로 묶여 있으면 이거를 같이 재건축을 하는 수밖에 없는데 그걸 이제 별도의 집원을 나눠가지고 상가는 따로 아파트는 따로 이렇게 재건축을 하려는 경우가 있는데 그걸 이제 소송을 통해서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 소송도 상가를 갖고 있는 모든 주민들한테 소장을 다 줘야 되고 다시 답을 받고 그걸 또 재판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시작을 해도 한 3년 걸리는 데가 우리는 생각보다 빨리 했다 이러는 데들이 있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이렇게 상가 관련된 분쟁도 방지하고 상가 쪼개기 꼼수도 막고 재건축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나 뭐 제도적 장치 이런 게 있을까요? 상가 소유주들이 아파트를 무조건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지만 아예 받지 못하는 상황도 아니다 보니까 이게 투자 수요가 생기고 욕심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정부에서 처음부터 쪼개기로 들어온 상가 주민들은 분양권을 받을 수 없다 이런 것들을 법에 명확하게 해주고 또 지금처럼 상가 어느 구역에서는 상가를 쪼개서 사는 게 원천적으로 금지되도록 이렇게 제한을 걸어두는 것도 맞다고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제 반대로 생각해보면 이제 상가는 이제 자기가 분양을 받았거나 사서 자기가 장사를 할 수 있게끔 개조를 하거나 이제 나눠야 되는데 그런 경우에는 또 쪼개기가 필요한 경우들이 있거든요. 현실적으로 그런 역차별 같은 거는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들이 필요합니다. 알겠습니다. 한번 생각해보고 또 고민을 해봐야 될 문제 같습니다. 아까 우리 유 기자가 음마 얘기하셨는데 저희 얼마 전에 이제 지코노미에서 임장생활 기록부 시작했는데 장안에 화제가 된 분인데 다들 보셨겠죠? 네.
저희가 그때 은만에 다녀왔어요. 근데 가보니까 이제 단지 곳곳에 조합 설립 동의서 제출 시작 이렇게 쓴 플랜카드가 걸려있던데 드디어 이제 은마 재건축이 시작이 된다고 봐야 되는 걸까요? 예, 이제 조합 설립이 되면 이제 본격적으로 재건축을 네. 진행을 한다고 보는 게 맞죠. 이제 그쵸. 근데 이제 조합을 설립하고 10년이 걸린다는 사람들도 있긴 네. 하지만 어쨌든 이제 시작은 조합이 설립이 돼야 그게 주체가 생기는 거니까 예, 본격적으로 시작된다고 이제는 말해도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은마가 꽤 단지가 커요. 4,424가구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또 세력이 여러 세력이 등장하는 것 같아요. 파벌이 나눠져서 반목하는 상황이라고 들었어요. 그래서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지금 힘겨루기 하고 그런 거 맞는 거죠? 이게 조합이 지금 조합을 설립을 추진하려는 추진위원회가 있고 예. 또 거기에 반대하는 은소협이라는 이제 소유자들 모임이 있거든요. 네. 또 거기에 더해서 상가의 여론을 주도하는 또 상가 협의회라는 단체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개 단체가 지금 각자의 생각이 조금씩은 달라가지고 이제 그걸 맞추어 가는 중인 거죠, 이제. 사실 저희 그 임장생활 기록부 지난번 대치동 음마 촬영을 하던 중에 사건이 살짝 있었어요. 저희 PD가 다른 쪽 비대위에 프락치가 아니냐 하고 오인받아서 붙잡히고 또 뭐 그쪽에서 고소를 하겠다 이렇게 험악한 상황이 연출이 좀 됐습니다. 뭐 물론 나중에 잘 얘기하고 서로 풀기도 했습니다만 재건축하다 보면 이렇게 좀 험악한 일도 생기고 뭐 원래 이런 건가요? 사실 저도 음마 아파트를 갈 때 약간 무서울 때가 있거든요. 아, 저희만 그런 네, 게 아닌데 주민들 의견을 듣고 싶어서 여쭤봤는데 네. 혹시 이분이 어디 소속일까 맞아요. 걱정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네. 다른 얘기를 했다가는 이제 불같이 화를 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음마가 하도 재건축 얘기가 많다 보니까 주민들이 되게 그런 거에 민감해하시고 또 크게 반응하실 때가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저도 물어보는 사람도 조심스러운데 뭐 다른 재건축 단지도 조합이 있고 비대위가 있고 이런 거는 다 똑같거든요. 비대위가 없는 단지들은 사실 뭐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 그렇다 보니까 저는 뭐 취재를 하기 위해서 구청 직원들이나 아니면 건설사 분들과 같이 갈 때도 아 되게 무섭더라고요. 그때도요? 네. 예, 그분들도 눈치를 되게 보세요. 이게 이분이 어디 소속이니까 네. 이게 다 현안마다 다 입장들이 너무 달라서 이게 문제가 좀 많습니다. 유 기자가 단독 기사 취재하다가 오셨다고 들었는데 음마 관련해서 조금 업데이트된 상황이 있다면서요? 저번에 취재할 때 이제 상가와 추진이 재건축 추진이 사이에서 이견이 있었다까지를 제가 기사화를 했었는데 사실 그 사이에 합의가 됐더라고요. 와, 네. 네. 근데 이제 그때 가장 문제가 됐던 게 이제 상가 주민들을 어떻게 하면 아파트를 분양을 해줄까 이제 조건이 어떨까에 대해서 이견이 있었는데 이제 그걸 산정 비율이라고 하거든요. 이제 그 상가의 가치가 얼마 이상 되는 사람만이 아파트를 분양받을 자격을 가질 수가 있는 건데 상가 협의회 측에서는 낮으면 낮을수록 좋거든요. 상가 가치가 조금 적더라도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면은 상가 입장에선 좋은 거고 아파트 주민들 입장에서 이걸 높여야 상가 주민들이 조금 덜 받고 일반 분양분을 늘릴 수가 있어서 그게 되게 이견이었는데 최근에 10%로 합의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제 10%라고 하면은 지금 음마 아파트의 일반 분양 예정가가 지금 기준으로 한 17억 원 정도 되는데 이제 전용 84가 17억 원 정도 되는데 그러면은 상가 가치가 1억 7천만 원 이상 되는 상가 소유주들만이 아파트를 분양받을 자격이 생기는 거죠. 그 정도로 합의가 됐고 기사에서 나왔던 대로 상가 내에서의 또 이견은 아직 봉합이 안 됐기 때문에 네. 이제 그것까지 봉합이 돼야 본격적으로 이제 재건축을 위한 의견 합치가 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음마 재건축 고지가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장밋빛 전망을 내놓은 분들이 있는 반면 또 어떤 분들은 무슨 소리예요? 지금부터 시작이죠. 갈 길이 정말 멉니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어떻게 보시나요? 빠르다 아니면 늦다 이렇게 네. 얘기를 하는 순간 이제 주민들이 항의 전화가 빗발칠 것 같아서 좀 네. 말하기가 조심스럽긴 한데 네. 지금부터 시작이라는 말이 사실 맞긴 하죠. 네. 앞으로 해야 될 일들이 되게 많고 또 음마 아파트가 지금은 35층을 기준으로 재건축 계획을 짜고 있는데 이걸 더 높이냐 마냐를 두고도 또 주민들 사이에서 이견이 많거든요. 그런 문제들도 해결을 해야 되고 또 공사를 하기 전까지 인허가 문제들도 다 처리를 해야 되고 이제 공사를 하고 나면 이제 또 본격적으로 건설사와의 네. 이제 줄다리기를 해야 되니까 예. 아직 갈 길이 조금 멀다고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산 넘어 산이군요. 네. 사실 재건축을 하려는 주민이거나 아니면 앞으로 재건축 아파트에 입주를 하고 싶어하는 무주택자나 모두 관심인 게 이제 가격인데요. 가격에 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게 공사비입니다. 공사비가 지금은 뭐 음마 아파트나 아니면 여의도에서 지금 재건축을 한다는 단지들도 700만 원 정도로 공사비로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 현장에 가보면 지금 800만 원 이상인 데가 수두룩해요. 이거는 언젠가는 다시 올려야 되는 문제고, 또 그거를 이제 주민들은 받아들이기가 힘들 수가 있습니다. 이제 나중에 와서 우리는 700만 원으로 생각을 해서 뭐 1억 원을 받으려고 생각을 했는데 뭐 800만 원, 900만 원으로 오르면 내가 1억 원 받는 게 아니고 1억 원을 내야 되네? 하 되면 이제 주민들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가 힘들거든요. 이제 그때 되면은 또 한 번 더 갈등이 커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공사비가 더 오를 수 있다라는 거를 염두에 두시는 편이 정서적인 안정에는 더 좋을 것 같아요. 예. 네, 투자자 네. 입장에서는요. 네, 알겠습니다. 네, 집토비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유 기자님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